홍서두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두부, 등심, 건표고 불린 것, 죽순, 마늘, 생강, 진간장, 육수, 청주, 참기름, 식용유, 청경채, 대파, 홍고추, 양송이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두부는 사방 5cm, 두께 1cm 정도의 삼각형 크기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양쪽이 5cm가 나온다면 5,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으로 5cm, 5cm 맞춰주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사이즈 아니어도 되니까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요. 두께는 1cm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부는 하나씩 붙지 않게 잘 튀겨내고 채소는 편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고 살짝 튀겨내고요. 두부 튀기고 나서 고기 한번 데쳐내겠습니다. 채소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두부처럼 넓적한 모양의 편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부를 썰어서 물기를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약간 5cm, 5cm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는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일단 정하시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두께 1cm. 두부에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재료인 만큼 전량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채 썰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밑간을 먼저 해놓고요. 두부 지지고 고기 지져주셔도 좋고요. 또는 그냥 야채하고 고기를 나중에 손질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향신채 파마늘 생강입니다. 파도 편, 마늘도 편이죠. 가운데 갈라서 항상 심지는 제거합니다. 편의지만 길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두부보다 크지 않게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자, 대파, 마늘, 생강. 자, 파마늘 생강은 처음에 볶는 야채인 만큼 물 닿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자, 양송이입니다. 양송이는 기둥이 혹시 길면 좀 잘라주시고요. 지급재료에 캔으로 된 제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누렇습니다. 죽순처럼요. 그러면 그냥 바로 편 썰어 쓰시면 되고요. 혹시 생양송이거든, 혹시 또 색깔이 안 좋거든, 이렇게 껍질을 벗겨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편 썰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은 모두 불려서 나옵니다. 기둥 먼저 제거하시고요. 그냥 자르면은 향도 강하고 사이즈도 꽤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푹 떠서 쓰시면 다른 재료와 비슷하게 크기가 나옵니다. 자, 표고 썰었습니다. 죽순입니다. 죽순은 한번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안에 석회질 있으면 석회질 제거해 주세요. 자, 죽순도 편 썰어 두었습니다. 청경채요. 청경채도 사이즈 다른 야채와 같게 썰어 주세요. 자, 홍고추요. 홍고추 안에 씨 제거해 줍니다.
청고추도 다른 야채처럼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약간 중식은 어슷하게 하면서 재료 손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사이즈는 4cm에서 3cm 정도의 편으로 하는 편입니다. 야채 모두 썰었습니다. 이제 고기 썰겠습니다. 돼지고기는 핏물을 먼저 제거해 놓으시고요. 미리 받으면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좀 올려놔 주세요. 그 다음에 겉에 기름기가 있으면 기름기도 제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또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편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쪽 사이즈 좀 크죠? 그러면 반으로 잘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를 뜨시면서 사이즈를 맞춰 주셔도 되고요. 또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접이면서 포를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고기에 밑간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청주랑 간장을 소량씩 넣어주세요. 청주 간장. 자, 이제 두부를 튀겨보겠습니다. 두부는 넉넉한 기름을 넣고 튀겨주시는데요. 다른 것처럼 반죽을 묻혀서 튀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은 팬을 안 하고 지금처럼 낮은 팬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다음 기름도 튀김처럼 아주 넉넉하게 말고 그 정도의 반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부치듯이 하지 마세요. 고기부터 하는 것보다 두부를 먼저 튀기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기포가 생길 정도 기름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부를 튀기는데요. 두부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두부를 튀기는 과정에서 물이 튈 수 있어요. 기름하고 같이. 그래서 수분 제거하고 넣어주세요. 두부가 서론으로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떼어주시고요. 갈색나면 한번 뒤집어줍니다. 기름이 아주 넉넉해도 한번 뒤집는 거는 하셔야 돼요. 휘저어주세요. 지나치게 많이 저으시면 두부가 부서지니까 단단해지면 그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두부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면 키친타올로 빼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자, 두부를 모두 튀겼다면 이 기름은 또 사용합니다. 돼지고기 밑간에 놨죠. 자, 여기 돼지고기에 흰자와 전분가루를 넣겠습니다. 흰자는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래서 고기에 막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기포도 내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분도 한 수저 정도 넣겠습니다. 흰자 넣은 만큼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튀김 옷처럼 옷이 두껍지는 않지만 얇게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약간 넉넉한 기름에 튀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기름에 이거를 볶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중식조리 기능사에서는 데친다, 기름에 데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온도 체크해 보고요. 이때는 불이 약한 것이 좋고요. 불이 강하게 나면 색깔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속까지 안 익어도 됩니다. 자, 이제 홍셔두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볶는 것이 조금 미숙하시다면 간장, 청주 미리 섞어 놓으시고요. 물녹말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하겠습니다.
간에 기름 두르고요. 중식은 대부분 대파, 마늘, 생강, 향신채 먼저 볶아줍니다. 메뉴에 따라 대파가 또는 마늘이 생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대파, 마늘, 생강을 먼저 볶아주세요. 기름이 뜨거워지면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서 향을 먼저 뽑아줍니다. 이러면서 이때 간장청주를 넣어서 중식의 향과 맛을 내주시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물 넣을 때 넣으셔도 좋습니다. 간장 소량만 넣을게요. 저희 책에 적힌 대로 한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청주입니다. 이때 불이 세면 불도 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불 나는 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익숙하게 하시는 것이 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야채부터 넣어줍니다. 표고두순, 양송이요. 그리고 홍고추도 같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넣어주세요. 돼지고기가 다 익은 게 아니라 겉면만 익었거든요. 그래서 재료들 코팅만 시켜주시고 물을 넣어줍니다. 녹색 야채는 마지막에 볶으시거나 녹말물 다 넣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두부는 물 녹말 넣고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물은 한 컵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끓는 동안에 물녹막 만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물하고 녹말가루와 동량입니다. 물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물이 2큰술 또는 3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보시면서 넣어주셔야지 책에 적힌 대로 다 넣으셨다가는 묽거나 또는 되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색깔이 흐리다면요, 지금 간장을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자, 끓을 때 물녹말 넣으셔야 됩니다. 가라앉았다면 한번 저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빙 돌리면서 나눠가면서 넣어주세요. 녹말가루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금세 되직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루를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걸쭉한 상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농도가 다 맞다면 이제 안 넣은 채소, 청경채 넣고요. 그리고 두부. 참기름,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셔두부는 이렇게 두부가 돋보이게 좀 담아주시고요. 빨간색, 녹색, 청경채, 홍고추, 그다음 돼지고기, 골고루 모든 재료가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셔두부 완성되었습니다.